그래서 치주병과 전신질환이 위험요소를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비만,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협심증, 골다공증, 그리고 성인 남성분들이 민감할 수 있는 발기부전조차 치주병이 있을 경우에는 더 심각해진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대사증후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바로 혈압, 비만, 당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사질환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심근경색, 뇌경색, 그리고 협심증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도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계통, 전립선염, 폐질환, 신장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군.